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너 이클립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월 챔피언스 미팅 레이스상 정보 및 계승 추천 스킬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레이스장 정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3월 챔피언스 미팅 피스켓스베는 기본적으로는 천왕상 보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장이 좀 특수합니다. 한신경마장, 잔디 3200m 장거리 경기고요. 기본적으로 우회전, 그리고 계절은 봄, 그리고 날씨 비, 그 다음에 경기장 환경은 불량. 여기서 외측에서 내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한신경마장을 두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200m 경기에서 두 바퀴 도준다고 생각하고 되고요. 구체적인 레이스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다음 보실게요. 한신경마장 장미 3200m 첫 번째 회전. 기본적으로 외측에서 내측이라고 했듯이 여기서 한 바퀴, 그리고 내측으로 해서 두 바퀴 돌아서 골로 들어가는 게 총 3200m의 경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회전 단계를 보실게요. 여기가 스타트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가서 여기 커브에서 중반이 개시됩니다. 실제 레이스 전개를 보시면, 영상에서 보시면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눈금이 중반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두 번째 눈금이 종반 시작점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눈금이 있고 여기를 통과할 때부터 중반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반 개시점을 지나서는 중반 커브 스킬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중반 커브 스킬의 대표적인 스킬이 중반 커브 스킬 호선의 프로세서입니다. 꼭 이 커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커브 쪽에서도 발동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번 커브에서 발동된 영상을 캡처해서 보여드렸고요. 스킬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 우마우스 트레이너스에 있는 정보를 여기 옮겨놨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중반 커브 스킬 부분을 지나서 여기부터 내리막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내리막의 회복 스킬들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스킬로는 하굣길의 즐거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하굣길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죠. 이 스킬이 여기 내리막길에서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위치는 거의 고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여기 내리막에서 발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스킬 정보는 여기 옆에 표시해뒀고요. 그 내리막 스킬이 지나고서 이제 직선거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1433m 지점에서 포지션 킵 구간이 종료됩니다. 1333m 부근, 여기 2000m 폴대가 있는 여기까지가 1200m 진행이고요. 여기서 조금 지난 1433m 부근부터 포지션 킵이 종료가 됩니다. 포지션 킵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각질, 그러니까 여러 도주, 선행, 선입, 출입 등이 각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위치를 유지하게 만드는 제한 구간입니다. 그 제한 구간 내에서 그 위치를 벗어나는 속도 스킬이 나와가지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서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여기 부근부터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위치가 바뀌는 스킬들은 여기 이후에 쓰는 것이 좋겠죠. 여기부터 제한이 풀립니다. 그 다음 여기 포지션 킥 구간에 지나가지고 여기 코너가 들어가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코너 회복 스킬들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내리막 스킬 발동, 여기는 코너 회복 스킬이 거의 고정적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이 두 타이밍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너 회복 스킬이 원어의 마에스트로가 아까 이 코너에서부터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발동되고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바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커브 회복 스킬이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 바퀴로 들어가면서부터 직선 거리가 시작되고 여기 위치에서 종반이 시작됩니다. 종반이 시작되면은 가속을 시작하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눈금에서 종반에 시작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반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종반에서부터 커브까지 들어간 여기 직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한신경마장에서는요. 직선 스킬 관련해서 확인할게요.
이제 종반 들어가면서 직선 위치에서 이제 키타산의 고유 스킬 카치도키 와시조이하고 그 다음에 직선 일기가 여기서부터 발동되게 됩니다. 이 조건에서 기본적으로 카치도키 와시조이는 속도하고 가속의 복합가속기 그리고 직선 일기는 가속기인데요. 여기서 마지막 스포트에 가속을 땡겨주기 때문에 최대 속도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스킬이 이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중반 직선 스킬, 종반 직선 스킬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3코너, 제4코너인데요. 최종 코너 스킬이 있고 그리고 종반 이후 코너 스킬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분은 나중에 직접 보실 거고요. 여기서는 최종 코너 스킬을 한번 볼게요. 이 최종, 그 중에서도 4코너 시작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적 시험이 발동됩니다. 조건이 최종 코너 쪽이지요. 네, 여기서부터 속도 상승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너를 끝나서 여기 마지막에 최종 직선 스킬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아까 코너에서부터 해서 조건상 섀도우 브레이크가 터지고 그리고 추월 4번을 통해서 신이가 여기서 직선 거리에서 바로 연속으로 터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이번에 계승할 수 있는 고유 가속 스킬들,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스킬들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챔미 같은 경우는 가속 스킬들이 좀 특수한 경우가 많아서요. 먼저 일반적으로 얘는 종반 가속 스킬, 유명한 앵클린 스키밍이라던가 메지로 라이언, 메지로 도베르의 가속 스킬이라던가 메이셔도토의 스킬 등이 전부 다 종반 최종 가속 지점에서 늦게 발동합니다. 종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가속을 시작해서 그 뒤에서부터 발동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가속이 이루어진 시점이라서 이 스킬들이 대부분 발동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예 없진 않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다음, 종반 가속 코너보다도 더 안 좋은 게 최종 코너 가속입니다. 마루젠스키의 홍염이라던가 탈키 셔틀의 빅토리 샷 같은 것들이 이 최종 코너 가속인데 여기에서 이미 가속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단계에서 가속이 안 끝났다면 그건 그거대로 스탯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이번 코너 가속 스킬들 대부분이 이번 경기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계승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번엔 어떤 계승 스킬을 받는 것이 좋은지 추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범용 스킬 추천입니다. 여기에 있는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도주, 선행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취입도 중간 위치에 따라서는 쓸 수 있는 범용적인 스킬인데요. 먼저 TM 오페라의 케이오크 바르카로레. 네. 최종 지선 400m 단계에서 발동하는 2.4초 속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치가 상위권이면 언제든지 발동하고요. 다만 스고크 속도를 위해서 빠른 속도를 위해서는 사전에 7개 스킬이 먼저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조건이 어렵진 않아요. 챔미에서는 이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귀현 다 아는 메지로 맥퀸의 기술이죠. 최종 코너에서 상위권에 있으면 언제든 발동하는 속도기입니다. 도주 선행뿐만 아니라 출입도 위치에 따라서 발동이 가능한데요. 다만 속도가 일반적인 상승입니다. 스고쿠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무난하게 넣기에 굉장히 좋은 스킬이죠. 그 다음에 도주 스킬 추천이요. 기본적으로는 키타산 블랙의 카치도키 와쇼이가 가장 추천입니다. 여기 백스트레치 그러니까 최종 직선에서 반대쪽 직선, 맞은편 직선에서 발동하는 복합기 가속과 속도가 동시에 발동하는데 위치가 직선일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번 도주 대부분이 키타산 블레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승기로서는 그렇게 쓰일 일은 없겠지만 혹시 다른 도주기를 쓰신다고 하게 되면은 키타산 블랙의 이 가시토끼 와쇼이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일런스 스카의 선두의 경치는 양보하지 않아. 이거는 50% 후반 이후 선두에 있을 경우에 발동하고요. 조건이 굉장히 완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선두를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킬이 되기 때문에
선두를 차지할 수 있는 스택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스킬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걸로는 마루젠스키의 구토추하고 미오노브루공의 카카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카카오퍼레이션은 언제든지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스킬인 반면에 마루젠스키는 스킬은 좋습니다만 계승 문제가 약간 있다는 점은 반드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선행 스킬 추천입니다. 이번 챔미에서 선행은 현실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오구리 외에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오구리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으니만큼 선행 스킬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슈퍼크리크의 퓨리티 오브 아트 회복기인데, 이번에 슈퍼크리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힐라스도 그렇고 회복기가 여러가지로 완화와 강화를 통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중반에 2위 4위 내에서 있으면 발동하는 회복기고요, SP가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 자체는 기본적으로 금색 회복 스킬하고 일반 흰색 회복 스킬의 중간이면서도 SP 자체는 일반적인 회복 스킬과 거의 차이가 없는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와 하이하이드, 크리스마스 비와 하이하이드의 프리젠트 4X 2위 4위 내를 계속 유지하면 후반부에 발동하는 스킬입니다. 후반부 쪽에서 발동하기 때문에 위치를 포지션 키 비율에 끌어올려 가지고 도주를 잡는 것을 준비하기에 좋은 스킬입니다. 여기에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미라클 터트린 다음에 마지막에 역전하는 것이 선행의 가장 이상적인 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추천으로는 이제 오구리 캡의 승리의 고동이라던가 파인모션의 페어리테일 같은 기술들이 있는데, 둘 다 조금 미묘합니다. 승리의 고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 오구리 캡 쪽에 넘어가질 않고요. 그리고 파인모션 같은 경우 페어리테일은 스킬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귀연이나 아니면 케이오크 바르카로렌 넣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선입 추입 스킬 추천입니다. 일단 선입을 지금 작게 적어놨는데요. 이번 챔미에서 선입은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가속 스킬이 적당한 게 없다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주 같은 경우는 카치토키와 쇼이, 그 다음 추입 같은 경우는 직선일기 같은 가속 스킬이 적당한 위치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챔미에서 선입은 많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메지로 라이언이라든가 메지로 도베르 스킬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홍염도 그렇고요. 네, 그런 스킬들이 이번에 제대로 맞는 게 없습니다. 다만 추입을 앞에서 막으면서 말리게 하고 싶다면 채용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스탯을 어느 정도 찍으면서 기본적으로 디버프 위주의 구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입 스킬 추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힐라스 싱글라스 원더의 게인힐스 페리어, 네, 새로운 회복기죠. 발동 조건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입으로 쓰면은 거의 반드시 발동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회복량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흰색 스킬, 흰색 회복 스킬하고 금색 회복 스킬 중간쯤에 있는데요. SP는 흰색 회복 스킬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타모크로스의 고유 스킬, 후반 이후 직선에서 하위권에서 추격하거나 아니면 상위권에서 발동하는 복합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해도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추입의 경우 하위권에서 추격하는 조건에서 발동하는 스킬입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발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타모크로스의 선택률이 굉장히 높을 테니까 그만큼 전승할 일이 적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스킬들, 일단 황제의 신이 심볼 루돌프의 고유 스킬이죠. 선입이나 추입은 일단 잘 모르겠으면은 대부분 이거 받으면 OK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거의 반드시 3번 이상 추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직선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속도 상승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은 스킬이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나리타 브라이언의 섀도우 브레이크, 이번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최종 코너에서 추월시 발동하는 속도기인데요, 조건이 굉장히 널널해졌고 그리고 속도 상승도 신이와 동급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둘 다 찍는 것도 추입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와 비슷하게 신 토카이테이어 통칭 불닭의 제타이와 보쿠다도 마찬가지로 속도 상승이 올랐습니다. 최종 코너 직선에서 2에서 5위 정도로 추격
제치지 않아도 됩니다. 뒤에 쫓아가는 상황이면 발동하는 속도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올랐기 때문에 사용하면 심볼 유돌프의 신의와 함께 굉장히 좋은 스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맨 처음 경기장과 경주 진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위치에서 가속이 필요한지, 어느 위치에서 속도 상승이 필요한지 이런 조건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효율 높은 스킬 구성을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유기의 효율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제 아오하루에서 신시나리오로 넘어오면서 스킬 자체가 이제 많은 힌트를 받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가장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스킬들이 SP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고유기의 효율이 높아진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유기도 상당수가 버프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기의 효율이 오른 환경에서 어떤 고유기를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챔미나 마찬가지지만 발동 조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 스킬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을 중간에 중반 스킬로 맞춰야 될 것인가, 그리고 후반에는 어떤 스킬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구성으로 짜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고유기를 터뜨릴 것인가 하는 발동 조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챔피언스 미팅을 운게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은 육성 횟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결과가 결정나기 때문에 운의 요소가 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 짜여진 스킬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레이스 진행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승률을 올릴 수 있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